방보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보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보방과 함께 하루와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방보방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, 골프뿐만 아니라 골프에 관련된 에티켓,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방법들도 모조리 찾아서 알려드리는 게 바로 방법왕입니다. 따라서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주변에게 소문내고 멤버십을 가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방보방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. 자,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때요? 그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에서 가방 멋있게 매는 방법. 아니, 오늘 어쩐지 골프 가방을 두 개나 갖다 놨더라.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쓰는 가방들이에요. 이거는 이제 캐디백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냥 뭐 세울 수만 있는 거고, 얘는 스탠드백. 그래서 이렇게 딱 밀면 딱 쓰는 요 스탠드백. 그래서 뭐 방보방 연습장 잘 가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딱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, 또 휴대성이 간편해서 이렇게 캐디백과 스탠드백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뭐 518 시리즈와 520 시리즈가 들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레슨하는 스튜디오잖아요. 스튜디오인데 뭐 거의 다 그런 건 아니고,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니까,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냥 그런 분들 이렇게 딱 들고 오면 돼요.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럼 뭐 팔뚝에 피처 빡빡 쓰면서 할 수 있지요. 하지만 뭐 그 팔뚝까지 볼 여유는 없고. 그런데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. 어떻게? 제가 그 영화를 보면,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는 이 신세계라는 영화죠. 뭐 이정재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. 그리고 그 연변 거지라는 그 캐릭터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출연을 하는데, 그때 이제 최민식 씨가 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곳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암살자가 딱 들어와요. 그때 가방을 하나 들고 옵니다. 낚시 가방을 들고 오죠. 낚시 가방이라고 했을 때 그 가방 맨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. 이런 모습이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런데 낚시 가방을 제가 보면, 저는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, 낚시 가방을 매면 이렇게 이제 매죠. 그리고 탁 해서 어디서 좀 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누르고 다니죠. 골프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고 엘리베이터 타러 갈 때 딱 가방을 싹 매는 모습이, 그 예전에 우리 그 뭐 이제 뭐 초콜릿 CF 머리카락 촥 날리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가방을 뒤로 확 돌리면서 이렇게 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.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. 왜냐하면 이건 쇳덩어리가 골프채는 어디에 있어요? 이 뒤 위쪽에 있죠. 그러니까 놓으면 쑥 뒤로 꺼집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내 몸이 거의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또 폼도 안 나. 폼도 안 납니다. 근데 골프가만 이렇게 이 매는 게 아니라, 헤드가 뒤로 가게 매는 게 아니고 헤드가 앞으로 가게. 이제 골프 헤드잖아요. 이게 딱 헤드면 여기에서 딱 놓고 여기에다가 가방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. 손을 싹 이제 가방에다가 어깨를 넣고 딱 걸치면 헤드가 이제 앞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맞아. 그래서 이게 딱 걸치게 되면 그냥 굉장히 편한 느낌. 어떤 느낌이냐면 뒤쪽의 무게와 앞쪽의 무게가 적절히 배분이 돼서 딱 손만 얹으면 뭔가 골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방보방 이제 막 할 거 없으니까 막 별걸 다, 아이고,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. 골프 연습장에서 여기서 이 방보방은요, 이 좀 방법도 좀 알려주고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세요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처지는 거죠. 그런데 여기가 막 굉장히 가방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깨가 쓸려. 그러다 이제 점점 내려가지.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가죠.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또 들죠. 이렇게. 그렇죠? 그러니까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그 어깨에다가 가방을 세워놓고 이 헤드가 내 정면으로 가게, 헤드가 딱 이렇게 있으면 정면으로 가게 해서 어깨를 넣고 딱 드는 거예요.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옆으로 내면 자꾸 빠질라고 그래. 빠질라고 그래. 그러니까 딱 들었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보통 이제 폼 나게 낼 수 있잖아요. 근데 얘를 싹 약간 밀어. 이게 뒤로. 여기에서 뒤로 약간 이렇게 밀어요. 그래서 엉덩이에 걸치게.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착하게 서 있지 말고, 지금 몇 번, 연습장 몇 번 있습니까? 그러면 뭐 할 때 약간 골반을 싹 옆으로 짝다리를 짚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왼쪽 엉덩이 또는 오른쪽 엉덩이에 딱
이렇게 걸쳐요. 이렇게. 아, 이게 걸쳐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걸쳐서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리고 약간 뒤에다 걸치고 걸어가면, 진짜 편해요. 무겁지 않아요. 그런데 이걸 옆에다가 좀 흘러내리고 또 다시 한번 올리고, 그렇죠.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어. 그죠. 뭐 이거 이렇게 돌리고 이거 하는 건 쉬우니까. 그런데 딱 하면, 여기 보통 정상적으로 매는 분들은 이렇게 딱 줄을 메고 앞에 들고 이렇게 얹으면 돼요. 그런데 낚시가방 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기본적인 자세. 오늘 내 모습이라고 또 이제 난리 났다. 이제 웃고 난리 났어. 여기에서 앉아, 무릎 앉아 탁 이거지만 앉아, 이렇게 앉아서 어깨 넣고 이렇게 하면서 훌렁 앞으로 나오게 들어. 하, 참. 뭐요, 이거? 뭐 하자는, 그쵸? 안 돼요. 이렇게 되면은 폼 안 나잖아. 제가 딱 갔는데 차에서 제 가방 딱 빼가지고 어떤 연습장을 딱 가요. 이제 그러면은 방보방 써 있는 모자 쓰고 갈 거 아니에요. 딱 갔더니. 야, 쟤 옥선생 아니야? 방보방 아니야? 딱 했는데 가방 이렇게 메고 다녀. 야, 낚시 왔어? 그쵸?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메는 거다. 힘들어. 마이크, 뒤에 마이크도 다 빠지네. 그죠?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죠.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스탠드백은 사실은 그렇게 매기도 힘들지만 또 그렇게 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딱 들면 여기에서 또 이것도 되니까 막 난리 나지 뭐. 이렇게. 아니죠?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또 내려가죠. 이렇게 무거우니까.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어깨를 헤드가 앞쪽으로 가게 딱 하고, 이 스탠드백 같은 경우는 줄이 길면은 자꾸 처지니까 어깨끈에 맞춰서 하고,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 여기 앞에 드라이버나 우드를 딱 잡고 걸어가면 굉장히 멋있게, 그리고 약간 짝다리 짚으면서 삐딱하게 걸으면 훨씬 좀 골프를 오래 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다! 꼭 이렇게 매시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딱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하면 폭이 많이 차지하잖아요, 폭을. 앞 사람이 오면 싹 좁히고, 그 다음에 또 이 앞뒤로 사람이 있으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는 아주 멋진 에티켓의 우리 이병욱 골프학교 구독자 또는 멤버십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도 레슨을 하는데 뭐 저는 촬영을 저녁에 하거든요. 이제 낮에 또 저희 우리 회원님이 이러고 메고 오셔가지고 그걸 또 알려드렸네.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본 분이 10분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겠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방구방이 가방 멋지게 메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방구방이었습니다.